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골군 낚시 정충화입니다. 저는 2주 전에 내렸던 문예를 다시 찾았습니다. 2주 전에 아주 저항도 못 해보고 터진 놈, 그 놈을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현재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조류 소통도 좋고 물때도 그때 2주 전에 그 물때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준비해서 낚시 시작해 봅시다. 들물이 지금 초들물이 순식간에 막 콸콸콸콸콸콸 올라갑니다. 아침녁에 내려서 썰물이라 좀 잤다가 이제 동이 터면서 들물을 맞이하여 낚시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오후 1시 정도까지 낚시를 하고 쉬다가 철수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 저의 채비는 2주 전과 같습니다. 3.5cm 1.5 수중 봉돌을 달고 밑에 빗봉돌 물려서 조류의 속도에 비례하여 캐스팅을 해서 채비를 내릴 생각입니다. 물이 괄괄괄괄 내려가는구나. 동이 턴과 함께 자 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터진 놈을 잡아 봅시다. 초물인데 한 마리 받아야 되는 타임인데 자 지금 이제 지금부터 긴장해야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들물이 시작되어 방방하게 지금 강했던 조류가 살짝 꺾이면서 도미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딱 좋은 조류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왔다! 으쌰! 왔다! 으쌰! 역시 기다렸던 조류 왔습니다! 으쌰! 원줄을 화라락 당겼는데 역시 조류가 방방해지니까 옵니다. 으쌰 으쌰. 근데 안 크다. 으쌰 으쌰 으쌰. 아따 상사리 상사리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5-60 잠도 맞는데 5-60 사이즈. 아싸 아싸. 멀리서 보니까 오는데 한참을 걸리고 아싸. 아 또 되라. 아싸. 아유, 파리야. 별로 안 큰 게, 뭔 힘을 이래 많이 쓰노? 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습니다. 한, 제 생각엔 한 60급 될 것 같습니다. 예, 참돔입니다. 아유, 파리야. 아따, 안 큰 게, 힘을 이래 많이 씁니다.
으쌰 담았습니다. 아따 한 70m 흘려서 받았는데 사이즈는 60채 안 되겠습니다. 이런 놈이 뭔 힘을 이래 쓰는지 아우더라 아우더라. 예, 조류가 약간 방방해지니까 역시 어김없이 참돔이 뭡니다. 사이즈는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니까 2주 전에 터진 놈 기대해 봅시다. 예, 강했던 조류가 살짝 꺾이니까 역시 어김없이 참돔을 물어줍니다. 첫 참돔의 어신을 이제 초들물에 받았는데 중흙물이 되면서 이제 조류가 점점 세워지면서 먼 곳에서 또 대형어가 안 물겠나 싶습니다. 왔다! 으쌰! 으쌰! 왔습니다! 역시 물 올라가면 바로 봤습니다.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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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담아 좋다. 아따, 멀리서 받았다. 어싸. 아, 담아 좋다, 이거. 예, 역시 조류입니다, 참돔. 딱 물이 내려가니까 바로 봤습니다, 이렇게. 아, 요 놈도 별로 안 큰데. 으쌰 으쌰 으쌰. 요 놈도 비슷한 사이즈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아따 대라, 물이 딱 올라가니까 어김없이 딱 물어주는데 시알이 마음에 안드네. 허파리야. 멀리서 받으니까 한참을 걸립니다. 으쌰. 으쌰. 자, 찌보입니다. 비슷한 사이즈. 한 60 되겠다. 큰 놈이 안 무네. 으쌰. 아우, 파리야. 예, 사이즈 비슷합니다. 요것도 한 60 되겠습니다. 으쌰. 아, 딱 큰 놈이 안 물지. 예, 요 놈도 한 60 조금 넘겠습니다. 70은 안 되고. 아, 조류가 너무 약합니다. 조류가 다시 딱 올라가니까 그 채비 어김없이 뭡니다. 자, 조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큰 녀석 노려봅시다. 예, 한 마리 잡고 조류가 소강 상태라서 이렇다 할 입질이 없다가 물이 딱 움직이자마자 바로 그 채비에 바로 물었습니다. 지금 물이 이제 올라가니까 연타로 바로 잡을 것 같습니다. 빨리 넣어 봅시다. 왔습니다.
자, 또 한 마리 이렇게 옵니다. 역시 전형적인 참돔. 역시 기다리니까 조류가 올라갑니다. 역시 조류는 기다리면 지물이 올라갑니다. 아, 지물이 올라가면 또 돔은 낚이는 거고. 왔다. 으쌰. 으쌰. 왔다. 으쌰. 으쌰. 아, 또 한 마리 걸었습니다. 물이 내려가면서. 찬다, 찬다, 찬다. 찹니다, 찹니다. 아, 또 씨알 좋다, 이거나.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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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멀리서 물었다. 아싸. 아이고, 파리야. 참돔 맞습니다. 씨알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아, 또 제가 팔에 힘이 좀 다 빠져서 팔을 번갈아 가면서. 아싸. 요거는 한 70 되겠습니다. 힘 좀 쓰네. 아, 또 멀리서 받았더만 한참이네. 아, 또 많이 찬다. 발 밑에서 따진 안 나오. 자, 찌 보입니다. 마지막에 버티네. 막 버팁니다. 버텨. 아싸. 이건 시야를 좀 된다. 이건 한 70 되겠습니다. 아따. 아따, 대다대. 사이즈 괜찮네. 그리 크지는 않아도. 으쌰, 으쌰. 어우, 되라. 예, 한 거의 100m 가까이에서 받았는데, 한 70 정도 됩니다. 예, 멀리, 한 100m에서 받았습니다.
요 놈은 사이즈는 한 70 정도 나오겠습니다. 아따, 힘 좋네. 예, 요 놈은 한 70 정도 됩니다. 자, 끝물이 가고 있으니까 요물 더 큰 녀석 노려봅시다. 대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70cm 71, 2 정도 되는 사이즈. 자, 이제 팔자 잡을 차례입니다. 자, 넣어봅시다. 자, 물이 다시 빵빵하니 조리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큰 놈이 물 타이밍 것 같습니다. 왔다. 크다. 찬다. 와, 이건 무조건 80 넘습니다. 이거는 크다. 와, 이 끝도 없이 차고 갑니다. 아, 파리야. 끝도 없이 차고 갑니다. 와, 이 미트급 참돔인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터졌던 그 놈인데, 과연 만날 수 있을지. 와, 힘을 너무 쓴다. 아, 힘을 너무 씁니다. 물이 약해지니까 터졌다. 와, 또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참 놓쳤던 그 놈을 만난다 싶었는데, 물이 약해지니까 전방 한 40m권 저리가 방방하게 내려가니까 그냥 막 원줄 사정없이 들고 갔는데, 아, 감당이 안 되네. 아, 파리야. 예, 마무리 합시다. 아, 역부족입니다. 참, 2주 전에 터진 그 놈을 잡기 위해서 다시 이곳을 찾았는데, 걸긴 걸었는데, 자, 오늘 들물이 조금 대사리가 꺾였어. 대사리가 원래 꺾이면 물이 팍 죽습니다. 그 때문에 조류가 막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섰다가 올라갔다가 섰다가 반복되는 상황이 있어. 마지막에 아주 큰 빅사이즈의 참돔을 걸었는데, 이제 물이 죽으니까 마지막에는 전부 100m에서 다 수심 한 20에서 25m 선에서 받았다가 마지막 대형은 바로 앞에서 조류가 죽었을 때 전방 30m 앞 수심 대략 한 14~15m 선이라 보는데, 거기서 그냥 낚싯대를 끌고 갔는데 제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하하. 그 녀석은 다음번에 또 잡기로 하고,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1시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도시락이 왔고,
밥을 먹었는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나 들물 상황이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낚시를 해봐야 뭐 의미 없습니다. 때문에 미리 다 정리하고 갯바위 또 좀 지저분해 좀 지저분하게 썼는데 물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갯바위에서 놓친 그놈 다시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 낚시 방송